여자라도 어우 정말 짜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다음. 네 박재환님. 저는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 여자분이 시종일관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래도 애써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오빠 진짜로? 지금 우리 집 앞이라고? 어 나 잠깐 나왔는데 금방 갈게. 좀만 기다려. 하더니 저에게 전 남친이 다시 만나재요. 저 갈게요. 아 이러고 가더라고요. 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소개팅인데 와 송혜나 얼굴 굳었어. 송혜나 얼굴 이거는 근데 제 생각은 전 남친이 만나재우는 솔직히 거짓말 아닐까요? 그냥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친구한테 전화해 달라고요. 어. 에이 설마요. 아니 아무 어찌 됐건 방법을 그런 상황인데 방법을 이렇게 썼으면 정말 나쁜 사람이지. 아 그런가? 네. 아니 왜냐면 그냥 거기서 좋게 마무리하고 뭐 나중에 이제 그쵸. 애프터만 좀 이제 거절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닌가? 어 충격이다 진짜. 자 2884님 부푼 기대를 안고 일요일 점심에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남이 조기축구하고 바로 왔다면서 땀냄새를 풀풀 풍기며 운동복 차림으로 온 거예요. 그것부터 좀 화가 났는데 아, 제가 오늘 그 축구에서 골을 넣었거든요. 그것도 말이지 헤딩으로 완전 멋있었다고요. 소개팅하는 내내 자기 축구한 얘기만 늘어놓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가만 민철 씨도 이런 적 있는 거 아니죠? 어,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얘 축구 광이거든요. 아 솔직히 소개팅은 아니고요. 네. 예전에 대학교 때 이제 만나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축구 동아리였잖아요. 네. 대학교에서 있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아, 그거 축구 동아리까지 했어요. 네, 저희 네. 팀이 있었는데 네. 일요일에 공을 차요. 그거 끝나고 바로 이제 저는 씻고 가긴 했는데 네. 네. 그러고 만나러 가긴 했죠. 아, 네. 거기서 축구 얘기도 좀 하시고 하죠. 아 여기 옆에 있었네. 멀리서 찾을 거 없습니다. 네, 가까이에 있어요.